여기네. 대박. 여기 완전 좋아. 대박. 우와. 차를 이렇게 대야 돼. 어떻게 대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돼. 맞아, 맞아, 맞아. 와우. 오케이. 잘했어. 네.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자, 내려볼까요? 아이고, 야야. 야, 좋다. 오. 우와. 대박이다. 뒤에 예. 내가 그 갬성 캠핑 여권 요즘 몇 개 가져왔거든요. 예. 그것만 이제 옮긴 다음에 세팅합시다. 예, 오시면 되거든요. 아, 뭘 가져와야 돼요? 예, 아 뒤에 짐이 조금 있어요. 예. 별거 없고. 그거 꺼내야겠니? 어. 아, 와 이거. 또 감성 감성. 흰색의 우두. 내가 아까 점심 많이 먹었더라고 했지. 거의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이것만 다음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박나래 죽여버려. 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끝. 이제 시작인가요? 아니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금방 쉴 수 있어요. 자. 뭐부터 하면 돼요? 이제 캠핑 용품 봤으니까 이제 가자. 아니. 지금 빨리 깔아야 돼. 아, 지금 시작인 거야? 예. 나눠서 할까요? 나눠서 이쪽이 테이블 두 개. 그 옆으로 의자 두시면 되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주방. 이게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 나 한 번도 안 봤어, 이런 걸. 이거 어떤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걸 막아야겠다. 그것도 막아야 되네. 일이 너무 많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기다 끼워야 되거든? 어, 언니 그거 뭐예요? 이거 랜턴 거리. 대박.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아, 그런 건 갬성이 아니야. 핸드폰으로 하면 잘하네. 어? 됐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피는 거야?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 뭐지? 아 그거는 저거 디스크 텐트용. 이건 뭐야? 그 망치. 잠깐만 망치까지 내가 이겼잖아. 이러지 말자. 세상에 나도 정신이 없다. 얘 다음 거 어디야? 어디요? 자 이쪽에다 둘 거예요. 이쪽에다가. 아 이쪽에? 얘는 도대체 뭘까? 뭐 어떤 거? 이게 주방. 너무 궁금해. 그거. 잠깐만 그 주방.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언니? 언니 이건 뭐예요? 언니 테이블 요 정도 위치에 잡으면 돼요, 두 개? 언니 파라솔을 이 위에 테이블 위에 치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사이드에다가. 주방에? 어. 아,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래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래야. 지금이라도 택시 불러와 말어. 지금이라도 불러와 말어.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올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불안불안 우리끼리 담소 나누다 가자. 됐어. 다 필요 없고 냉장고에서 맥주나 꺼내. 네온 사인은 왜 갖고 왔어? 그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 같아. 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다 데코형이지 뭐하러 실용적인 게 없어. 아니야. 뭐야 이거는? 여러분 오늘 갖고 온 거 다 써야 돼요. 아. 여러분 오늘 갖고 온 거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 아. 이제 뭘 발견해도 절대 열어서는 안 돼. 숨겨라. 숨겨라. 더 이상 펼치지 마라. 그녀가 보기 전에.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 우와. 아유, 이걸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그렸어요. 아이고. 우리 이거 준비하다가 노을도 놓칠 판이야.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수업 다 차렸지? 하늘 봐, 너무 예뻐. 좀 봐봐. 와, 진짜. 어. 와. 와. 하늘 보러 왔는데 하늘을 한 번도 못 봤네. 일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뭘 또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고사리 케이크 뭐 이런 건 아니죠. 진짜로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싫어요. 고사리가 지금 철이 안 와서 뺄 수가 없어요. 아, 다행이다. 이제 오늘의 메뉴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스위스 갬성 아닙니까? 스위스 이 퐁듀로 할 거예요. 퐁듀? 퐁듀. 퐁듀인데 퐁듀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남해 특산품인 한우. 남해 그 마늘 먹고 자라는 그 한우. 아. 한우를 구워서 준비를 하고 꼬치를 준비해 가지고 그걸 치즈 찍어 먹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 이 전통 요리인 그 감자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레스티를 하나 하고 고사리 된장찌개를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밥을 해야 되거든요. 밥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지락 술찜을 할 거예요. 네, 메뉴 별로 많이 없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해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 투게더. 투게더. 아, 또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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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말자! 화이팅! 지치지 말자! 자, 자, 자. 빨리 와요, 빨리 와. 쉴 시간 없어. 예. 다 갖고 나와요. 나 아이스박스 해야 돼. 여기세요. 잠깐 잡을게요, 잠깐. 여기에서 여기다 꽂아주자. 이렇게 돌려야 돼. 여기다 장작을 넣는 건가요? 저도 여기에 불 피우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원시적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던 사람이라. 채우는 저기 대가리에 있는 물총 떼고 뒤에 꼬리 자르면 되거든? 뿌렁으로 인가? 뭘 하면 될까요? 저거 들어간다고? 이런 모양이 맞아요? 응! 아.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아. 대파도 꽂으면 맛있어. 아, 대파 줄게 내가. 아, 오케이. 오, 꼬치 맛있겠다. 오, 너무 잘한다. 아주, 이것 좀 보세요. 아, 세상에, 우리. 아. 저것만 있어도 든든한데. 이게 참 잘한다.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렇게 깎는 거 맞아요? 응. 감자 하나 깎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기 사야겠다. 응. 여기 벌써 막혔는데. 네, 벌써 막혔어? 나래야. 어? 지금 생각난 건데. 어. 우리 너무 지금 공장처럼 일하고 있지 않아? 아, 아니야. 음악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음악, 그럼 음악 좋지. 나름 갬성 캠핑인데 우리 계속 허드렛님만 하고 있잖아. 거의 좀 근성 캠핑이야, 근성.
오케이. 그럼 죽어야 돼요. 어? 뭐 넣을 거 없어요? 양념 살짝 해야 되는데. 살짝.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어머, 부서졌어. 어떡해. 아니, 오케이. 버물버물 하면 돼. 이제 붙이면 돼요? 응. 전처럼? 그거 구워야겠다, 이제. 오, 잘하네. 잘한다, 나훈아. 아프겠다. 사람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응? 쑥 집어넣어가지고. 쑥. 할 수 있어. 어디? 아니야, 잘했어. 봤어. 아니야. 아유, 야, 오믈렛을 만들었네. 잘했어. 요즘 필 수 없나, 이거? 잘했는데. 그쵸. 필 수 있을 것 같아. 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다?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게. 자, 먹읍시다. 아이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다 물 찍어가지고 여기다 찍어 드리면. 야, 고기 맛있다. 이게 찍어가지고. 여러분, 남의 특산품으로 만든 이거 지금 스위스 이게 뭐냐 이거? 스위스 퐁듀.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소금 안 하시는 분. 아니야. 조금 없었는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그냥 대박. 기대돼. 그냥 먹어봐. 신기가 와. 진짜 맛있지? 와.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야, 대박이다 이거.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회뚜맛. 처음 먹어보네. 허치로. 진짜 너무 맛있어. 회뚜맛. 진짜 맛있어. 와, 대박이다. 소고기에 치즈를 찍어서 먹을 생각 아닌데 치즈가 약간 짭조름하면서 느끼한 맛을 오히려 잡아준다.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는 많이 해봤는데 보살이 넣은 건 처음 해봤거든.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그 찌개 누가 한 거죠? 어우, 찌개 맛있네요. 아, 그래. 다행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누나도 얘기 좀 해줘. 너무 맛있어. 사실 보살이 넣은 찌개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맛있네. 아, 언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많이 해봤는데 고사리 넣은 건 처음 해봤거든. 맛있어. 아, 맛있다. 저는 나래 언니 음식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감칠맛 나요. 아, 그래?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난 된장찌개가 옛날 할머니가 끓여오던 시골 된장찌개 그 깊은 맛이 느껴져. 뭘 넣은 거야? 된장 뭐 넣었어? 고사리 넣으니까 훨씬 부드럽다, 이게. 이거 있잖아, 어렸을 때 엄마가 감자볶음 해줬을 때. 비슷하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이거 먹어봐. 맛있네. 맛있다. 감자. 아빠 이거 제일 먼저 다시 만들고. 이거도 맛있어, 진짜. 이거, 이런이가 있어. 잘했어. 아, 이게 스위스식 감자전이에요? 네, 약간. 왜 스위스식이야? 우리가 먹는 감자전은 이제 갈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치즈를 넣더라고. 파마산 치즈 되게 많이 들어갔어, 여기. 약간 치즈 넣고 베이컨 위에 뿌려가지고 아니면 이 위에 계란 넣을 수도 있고. 좀 색다르긴 하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감자전하고 또. 너무 맛있는데? 첫날치고 음식이 괜찮네. 아우, 야,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팀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네. 네. 야, 혹시 저는 나머지 먹어야 돼. 와, 맛있다. 지금이야, 지금. 이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만드는데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냥 먹으려니까 한 10분은 끝나네.